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감삼동에 편의점 입점된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보시다시피 재래시장입니다. 서남시장인데요. 서남시장은 대구 재래시장 중에서도 세 번째로 손꼽히는 시장이죠. 오늘 건물은 서남시장을 바로 접하고 있는 건물로서 장보기에도 편하고 또 오늘 건물에서 감삼역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 그러니까 거리로는 500m에 인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길은 8m 통과도로고요. 오늘 건물은 8m, 8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8m, 8m 뿐만 아니라 옆에 또 북쪽으로 4m까지 접하고 있기 때문에 8m, 8m, 4m,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삼시장, 제가 영상 초입에서 시작했던 감삼시장에서 대로 왼쪽으로 달구불대로죠 쭉 걸어 나가시면은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늦은 기각길에도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골목 상권이 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건물은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좋은 건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서 걸어오는 길에 벌써 도착을 했고요. 우측 코너 가장자리에 있는 편의점 들어가 있는 건물,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에요.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16년 2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 양면으로 이렇게 대리석을 해놨기 때문에 건물 컨디션도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1층에는 CU 편의점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한테 만족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1층에 편의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해서 세입자분들 바로 1층으로 내려와서 생필품을 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건물은 남쪽으로 8m 그리고 서쪽으로 8m 그리고 뒤편으로 이동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뒤편에 또 4m 자도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 8m, 4m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외장은 보시는 것처럼 화강석으로 3면 코너 이렇게 화강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가서 또 주차장과 4m 골목길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뒤편으로 주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뒷집 들어가는 이렇게 자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 8m, 4m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영상 초입에 제가 골목길 상권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구불대로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골목길에도 1층에 상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들어와도 아주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생활 안전 CCTV가 오늘 건물 바로 앞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거주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 편의점에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는 또 신축, 2016년일 때 신축일 때부터 지금까지 CU 편의점을 계속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건물 상세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4가구, 3층 역시 원룸 4가구,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층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110만 원에 이렇게 임차해 있고요. 그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건물 내부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후면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주차는 5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에 들어서면 계단 10m로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CCTV 모니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갈게요. 자, 오늘 건물은 2016년 사용승인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 내부라든지 외장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벨이 똑같습니다. 2층과 똑같이 원룸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주인실에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하고 또 부딪힐 이유 없이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편리한 것 같고요. 자, 옥상 나가기 전에는 타일을 뚫어보니까 타일은 또 깨진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상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은 그때 당시 우레탄으로 이렇게 방수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죠. 저기 옥외 간판에 땅땅치킨이라고 옥외 간판이 있는데 저곳이 감삼역입니다. 발굽을 대로를 끼고 있으면서 감삼역까지는 5분 거리 초역세권인 매물로서 앞으로도 공시 걱정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5층짜리 아파트 건물 많죠. 바로 뒤편에 5층짜리 건물인데 어느 건물 바로 앞이 8m 도로죠. 그래서 향후 5층짜리 이 건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8m 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건물부터 재건축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재개발의 호재도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8가구, 주민세 1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74.8제곱미터, 구단위로 52.8평, 건물 연면적 392.1제곱미터, 구단위로 118.6평, 사용승인 2016년 2월 29일 상수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융자 4억 2천, 보증금 1억 2,800, 인수금액 6억 5,200, 월수입 492만원에 은행이자 21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8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 세대 보증금 5천에 77만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5천에 77만원 놓여진 상태의 인수가하고 월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